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크게 줄었던 감기 환자가 3년 만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. 갓배에서 나온 여자 아기들인데 쌍둥이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똑같이 생겨서 다들 처음 보고는 구분을 못해요. 근데 성격이랑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식성이랑 저는 얼굴 보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이해를 못하시거든요. 얘가 땅콩이. 이쪽이 땅콩. 네. 네.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재채기를 좀 하고 몸을 좀 부르르 떠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얘들이 원래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일 때는 코가 이제 분홍 색깔 그런 밝은 핑크빛이 돌아야 되는데 살짝 보랏기가 돌면 이제 감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보랏기가 돌았고 그래서 재채기랑 뭐 보랏기 돌고 몸 부들부들 떠는 게 보통 저희 생각할 때 감기 기운 도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죠. 그럼요. 그 상부호흡기의 감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조동들 사이에서 되게 흔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얘네 말고도 뭐 토끼, 뭐 친칠라, 뭐 기니피그, 뭐 이렇게 슈갈레도 포함해서 뭐 페리시라든지 되게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. 저희 마치 그 감기 걸린 것처럼 상부호흡기의 감염증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. 체크하자. 그래. 잡아주세요. 자, 오케이. 오, 이빨 좋아. 날카로워. 아직 한 번 남았다. 오, 싫어. 오케이. 이빨 다 괜찮네. 오, 물 뺐다. 고마워요. 가자 이제. 이제 발 파줘서 봐. 꼭 받아. 이게 한 마리씩 가야 되거든. 네. 둘이 못 가겠다. 지금 저쪽으로 있을 때 들어가야 돼. 저거. 아니. 아니야, 내려가. 들어가야지. 어떻게 가? 어떻게 가? 들어가. 어떻게 가? 어떻게 가? 됐어? 네, 넣었어요. 야, 너희들 왜 그러지? 이거 진짜 웃기는데? 예, 땅콩. 오, 싸움하는 거 웃겨. 호주야.
뿜뿜아 괜찮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. 마치 스타트. 좀만 자고 나오자 언니랑. 그래. 테이프 붙여요.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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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다. 어?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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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다. 아니 아니야 잠깐만 깨지 마. 깨지 말아줘. 이게 기관지예요. 공기가 들어가는 길. 근데 여기가 보면 이제 뿌했었거든요. 보이세요? 네. 오늘 보세요. 공간도 넓어지고 좀 덜 뿌해졌죠. 네. 그래서 저보다는 많이 좋아졌네. 그래서 아마 기침 같은 거가 증상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됐을 것 같아요. 네. 애긴 치료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만 더 하면 좀 끝나지 않을까? 싶어요. 네. 이미 벌써 거의 증상 멈추지 않았어요? 네. 약간 남아있는 정도겠더라고요. 진짜 약간이라 거의 안 해요. 그쵸, 그쵸. 다음번에 치료하고 그냥 거의 뭐 이번 치료가 마지막이거나 다음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? 네. 싶어요. 네. 네. 화이팅! 네. 어쨌든 잘 됐습니다. 네. 연기가 마음에 들어? 지금 그 네뷸라이저라는 건데요. 점액 용해제가 있어갖고 가래나 이런 것들 콧물가 껴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이렇게 다 나가요. 배출을 시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쉬기가 좀 편해지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저희가 이비인후과에서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이랑은 상관없고요. 저희가 종간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인간은 인간끼리 걸린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끼리 걸린 병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잖아요.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 면역 체계가 이 질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죠. 상복호흡기 감염증은 서로 넘어가지 않아요.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. 저희가 얘를 만지고 아이고 귀여워 얘를 만지는데 얘가 상복호흡기 감염증 걸렸잖아요. 저희를 매개체에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. 저희가 손으로 만져갖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손 깨끗이 다 씻고 그 다음에 딴 애를 만지고 그렇게 해야지 걸린 애 또 만지고 얘 또 만지고 그러면 저희가 병을 쫙 퍼뜨리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, 아기를 따뜻하게 준다. 두 번째, 잘 먹이장. 자신만의 공간 있죠.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아파도 그 안에서 하면서 있어도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환경이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. 이런 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쪼동 친구들, 감기 조심하세요. 빠이빠이. 네.